무대 위에서 희열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무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지 알죠? 진짜 마약이에요. 그 마약. 진짜로 그 무대에서 그 환호를 받아봤던 그 기억을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되게 큰 쾌감 중에 되게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쾌감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로 이제 뭐 그런 뭐 무대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그 열광을 한번 받아보면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자꾸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체질이라는 말도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이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게 진짜 너무 좋아서 희열을 느끼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자체에서 약간 뭐랄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같은 걸 느껴갖고 무대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대 체질이 있는 사람이 그런 희열을 경험해봤다 이러면 뭐 빼박이죠. 빼박이죠. 뭐 평생 그냥 그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맴돌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이 기타를 정말 잘 치거든요. 그래서 기타 치는 거 보면 와 어떻게 기타를 저렇게 잘 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연만 올라갔다 그러면 못 쳐요. 아, 못 치는 게 아니라 얼어버리는구나. 그 자세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미없게 치는구나. 정말 잘 치는데 그게 자기...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에.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능을 잘 살리면은 정말 괴물 같은 스튜디오 세션맨이 되고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고 둘 다 잘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보면은 이제 뭐 그 세션맨들 중에서도 보면은 진짜 뭐 라이브고 뭐 레코딩이고 진짜 전천으로 그냥 애초에 그냥 연주 자체를 그냥 너무 잘하고 완전히 그냥 뭐 무대 체질에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라이브 활동 많이 안 하시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엄청난 거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실제로 스튜디오에선 잘 안 보이나 라이브에서 각광받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분명히 이제 영역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명엄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가내수 공연에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 명엄 씨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쪽이다? 저는 사실 레코딩보다는 공연 쪽이다. 왜냐면 공연 때는 사실 틀려도 어느 정도 그 라이브라는 그런 어떤 무마할 수 있는데 그 녹음을 할 때는 뭐랄까 수술 당하고 있는 저의 음악을 보면 잠깐 그래 맞아 거기에 대한 멘탈적인 차이도 있어. 저는 같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또 완전 또 스튜디오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무대에 안 올라간 지가 꽤 됐고 근데 이제 저는 무대로는 노래로 올라갔지. 아 맞아 노래로 올라갔지. 요새 이제 무대에서 기타 친 지 진짜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미스 노트 없이 쳐내야 되잖아. 아니 뭐 녹음은 한 4마디 8마디 끝마다 치고 다 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의 여유를 저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물론 제가 무대 올라가는 거를 뭐 별로 안 즐기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요즘 이제 하는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저는 올라갈 기회가 적어지고 그렇죠. 그리움은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올라가고 환호 받으면서 했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그렇게 유혹하는데 사실 잘 못하겠어요. 아쉽죠. 마약. 맞아요. 그렇습니다. 공연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 이제 이거 잘한다 하면 이제 그건 뭐 막 신나지 막 그렇죠? 너무 좋지. 근데 진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꼭 경험해 보면 좋은 행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락을 한번 시작했던 사람들이 락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락은 일반 가요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열광하진 않잖아요. 근데 락 공연장에 가면 열광하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미쳐요. 같이 다 미쳐있지. 그러니까 그 느낌을 못 내려오죠. 못 놓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어떤 예전에 악기 배우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막 못 버리시고 막 직장인분들 시간 쪼개갖고 막 연습하시고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조그맣게 공연해갖고 지인들 불러가지고 공연도 하고 막 발표회도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되게 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주를 하는 것 자체가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두뇌를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하고 맞아요. 여기서는 희열이 또 정말 큰 희열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은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이 무대에서 환호를 받는 경험을 위해서 한 번쯤은 정말 인생의 일부분을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렇게 라이브 시에 써먹기 좋은 기타
스튜디오 레코딩보다는 그런 식으로 희열을 느낄 때 써먹기 좋은 기타. 어, 얌생이한테. 자, 아, 갑시다. 네, APX 600 준비해봤습니다. 자, 뭐 이거를 위한 뭐 빌드업이라고 뭐 얘기 아,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넘어왔네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1980년대 중반 일렉 기타리스트들이 무대에서 어쿠스틱 연주를 하고 싶었을 때 실제로 그때는 어쿠스틱을 아... 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었. 왜냐하면 뭐 픽업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 개발돼 있었을 때도 아니었고 너무나 네, 너무나 그냥 당연히 마이킹을 하고 하울링 피드백이 문제 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큰 공연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야마하가 그 시기에 그 기타리스트들이 무대에서 어쿠스틱을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APX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나 마이크가 뭐 잘못된 위치에 놓여가지고 하울링이 난다던가 이런 음향 사고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무대에서의 실제로 연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타가 바로 APX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APX는 APX 중에 가장 막내 600 모델입니다. 자, 요 모델 지금 600 하기 전에 요거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NCX, NTX 볼 때는 NCX는 2000부터 700까지 그렇죠. NTX는 1200부터 500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APX 같은 경우에 역시 1200부터 있습니다. APX 1200, 그 다음에 APX 1000, 그리고 700, 그리고 12현도 있고요. 그리고 500. 근데 지금 버즈비에서 APX를 찾아본 결과 APX 500과 600은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네요. 기존 5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50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 45만원대에 뭐 할인 적용되기 전에 가격 거의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할인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건속가는 35만 9천원입니다 20% 할인이 들어가 있네요. Made in China. 102cm 전장에 2.12kg 무게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90mm, 9프렛 뒷둘레는 76mm, APX 쉐입입니다. 상판에 스프루스, 그리고 축구판에 로컬리 소스드 토너도. 이게 뭐냐? 로컬리,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소스드, 거기에서 이제 뭐 채취한, 가져온 네, 토너드 음향목. 그러니까 뭐냐? 동네에서 가져온 그냥 뭐 적당한 토누드.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걸로 딱 명명할 수 없는 그냥 적당한 그냥 뭐 음향목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리 소스드 토누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러네요. 역시 그 동네 나무. 네, 동네 나무. 네, 동네 나무입니다.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네. 앞쪽에 유리한 너트의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 공열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 634mm, 시스템 65SRT 피에저 픽업 시스템에 로즈우드 브릿지. 이게 그러니까 할인가 기준 지금 35만원인데 픽업 시스템에다가 뭐 굉장히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일단 아주 뭔가 쓰임새는 좋은 것 같아요. 30만원대 중반에 픽업에다가 뭐 있을 거 다 있고. 맞아요. 네, 동네나무 쓰고. 네. 동네나무 쓰고.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가볍네요. 그 사운드 홀이 타원이에요. 네, 그렇죠. 소리가 굉장히 사운드 얇고 타원입니다. 네, 가볍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그냥 뭐 네, 라이트한 그냥 라이트합니다. 네. 맞아요. 밝고 라이트한 그냥 그 정도 사운드. 네. 네. 아르페지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작네요.
울림 자체도 조금 작고요. 뻗어 나오는 것도 좀 작은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무대에서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픽업 사운드를 픽업 들어봐야 사운드가 돼요. 네,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전부 다 중립이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픽업이 더 나아요. 픽업 사운드가 좋네. 맞아요. 그냥 쭉쭉 뻗어나가요. 진짜 깔끔하고 네. 픽업 사운드가 그죠? 괜찮죠? 되게 깔끔해요. 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막 해놓고 나서 막 중음을 줄입시다 점을 줄입시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맞아요. 그냥 너무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딱 잡혀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피드백 나겠다 이렇게 하면 하울링 나겠다 그런 거 애초에 그런 소스 없는 자체가 거. 없어 없는 그냥 거. 거의 뭐 원천으로 다 뛰고 나왔어 그 어떤 위험도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 그러니까 아 그쵸? 좋아요. 네. 그냥 정말 이게 무대에서 그냥 공연용으로 적당히 그러니까. 막 쓰기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공연할 때 그 어쿠스틱이 메인인 공연 말고 일렉이 따로 있고 그런 공연에서 종종 잡고. 어쿠스틱 중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앙상블에 섞어 쓰는 공연. 뭐 보컬이 들고 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좋을 것 같아요.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앙상블이 아닌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거를 최대한 물리적으로 감동이 있는 사운드로만 만들어보죠. 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잡을게요. 네. 점도 좀 올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퀸을 조금 만져봅시다. 의미 있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공간감도 좀 더 주고 뭐 로우랑 하이를 살짝 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벼워 소리의 그 질감 자체가 좀 가벼워가지고 네. 밑단을 올려도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굴곡이 생겼네요. 뭐 이런 거 무대 적응력은 좋겠다. 근데 약간 좀 무리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리한다 하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요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그 정도 사운드. 진짜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사운드. 그게 제일 좋게 들리는. 네, 맞아요. 그게 딱 좋은 사운드. 그래서 이게 메인이면 진짜 안 되고 앙상블로 무대에다가 막 갖다 쓰기에 그러니까 때. 처음에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되었는지 너무 알게는 그런 사운드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APX가 저기가 급이 올라가고 가격대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1,000, 1,200 이렇게 가면은 그 기타 자체 소리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근데 뭐 지금 600에서는 한 350,000원에 요 정도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어쿠스틱 칠 일 많진 않는데 공연 때 무조건 어쿠스틱 곡이 한두 곡씩 들어간다 라는 정도의 텐션이면은 저는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적당히 그냥 코드 잡으면서 노래 부르셔야 하는 기타 보컬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무대에 그냥 갖고 다니기에 딱 좋은 정도의 느낌. 일단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고 컴팩트하고요. 자 이렇게 APX 600 기존 500의 업그레이드 버전 600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어떤 것들을 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몸바사 몸바사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거의 무슨 옆 동네 놀러 가듯이 몸바싸 하는 것 같은 진짜 라이트한 느낌. 라이트해요. 네. 생각보다 연주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라이트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막 울트라 라이트예요. 울트라 라이트. 거의 뭐 무슨 뭐 0.5mm 같은 느낌. 아예 요즘에 그런 거 못 쓰지 않나요, 라이트? 못 쓰죠. 그런 거 못 쓰. 라이트나 마일드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죠? 안 될. 아, 그거 안 된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뭐 저 사실 시간 가지 몰라서. 네. 네. 아, 저도 이제 금연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뭐 그런 거 거의 뭐 목넘김이 거의 없는 수준의 그 정도로 라이트한 기타. 네, APX 600 같이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보러 한 줄평 드릴게요. 저는 이 한 줄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넘김이 없는 것 같은 0.01mm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거의 뭐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기타예요. 무대 필수템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면? 7.5, 8.0. 네, 저는 가격이 좋아서. 저는 제가 어쿠스틱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타는 어쿠스틱 치는 사람들을 위한 기타라기보다는 맞아요. 그 일렉을 치신다거나 그 다른 서브용으로 더 많이 맞아요. 하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어떤 맞습니다. 네. 근데 딱 생각을 해보면은 어쿠스틱 기타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명호 씨가 준 점수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무대용 어쿠스틱 기타라기보다 그냥 무대용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맞아요. 하면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기타로서의 만족감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마하 그 엑스맨들의 좀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것 같아요. 무대랑 연동을 시켜놨을 때는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확 높아지는데 무대랑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때는 되게 뭔가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대와 지금 연관이 많은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엑스맨 시리즈로 갈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APX 600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엑스맨 시리즈 오늘 마지막 CPX입니다. CPX 600. 이것도 가격대는 역시나 359,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과연 이 CPX 600에서는 어떤 또 무대 사운드가 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CPX 600으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